네,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주들 좀 지목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네.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? 뭐 앞서서 람다 바이러스 얘기를 잠시 해드렸잖아요. 네. 이 람다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보다는 좀 치료제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. 백신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니까 역시나 만명통치약 같은 그런 치료제가 나오기만을 좀 기다리고 그렇죠. 있는 그런 상황이라 네. 볼 수 있겠고 여러 유수의 이제 백신 기업들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빼놓고는 뭔가 어디에 좀 이름을 아직까지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이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사이즈가 작은 중소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국내 기업 안에서도 이 치료제 관련한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이 백신보다도 임상에 있어서 치료제가 훨씬 더 통과가 좀 수월한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하고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또 다른 특이한 형태로의 그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 관련 종목들 흐름은 어떻습니까? 최근에 이 코로나 관련한다면 이연제약이나 진원생명과학처럼 네. 최근 시장에서 고가권 부근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mRNA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이에요.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치료제라고 한다면 최근에 얘기가 거론됐었던 뭐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네. 이거는 진짜 치료제죠. 근데 중증 환자에 한해서만 치료 범위가 또 제한적인 상황이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경구용 치료제를 임상이 통과가 되냐 아니냐라는 얘기로 또 주가도 역시나 시끄러웠었던 그렇죠. 상황인데 전반적으로는 약간 치료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세는 나오기 전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잘 하는 게 이제 그러기 전에 길목 지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어떤 제약사를 좀 보고 있습니까?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종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천식 치료제로 개발된 그 제품을 가지고 지금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흡입형의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는 사이에 사실 반등이 나타났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가격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오늘 시장에서 58,100원 거래되고 있는데 네네. 장중에 63,000원을 갔다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. 21선 부근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할게요. 56,000원에서 58,000원 선 매수 밴드 정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인 54,000원 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직전 고점 부근 72,000원 선 정도로 해서 일단 오늘 시세 나왔던 만큼 너무 조급하지 않게 매수 밴드 안에서 좀 체결받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